보호자가 맨날 찹쌀이 찹쌀이 얘기해가지고 맨날 무시했는데 골프 여왕이 산책하는 모습을 영상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우리 찹쌀이도 좀 내릴까? 응? 저 바닥에 가는 게 이제 못지. 네. 그쵸. 아, 유모차에 탄 애가 찹쌀이. 어이. 찹쌀이. 어 뭐지? 어 누나 똥 싼다. 기다려봐. 문제점 없는데. 알았어 알았어. 짖는다 짖는다. 아이고 잘했어요. 똥 훌륭하게 쌌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제 엉망이구만 이거. 첫 번째 문제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요? 네. 한 명만 태워줬어요. 유모차를. 잘한다. 그 시각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네. 아니, 질투할 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편애가 아니라 그 밑에 그 네. 모찌 입장에서는 아. 왜 찹쌀만 태워줘? 나도 타고 가고 싶은데. 아. 일단은 저 찹쌀이가 제 손가락을 물었잖아요. 아, 좀 그만 좀. 아니, 난 저 찹쌀이를 왜 입마개를 안 하고 나가는지. 난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입마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산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네. 뭐 두 마리든 세 마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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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니까 모찌한테도 집중을 좀 잘 못하시고 우리 찹쌀이한테도 집중을 좀 못하시고. 맞아, 맞아, 맞아. 유모차에 있는 강아지도 신경 써야 되고 오, 얘도 그럼요.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가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요, 맞아. 어. 그치. 아직 누나는 조금 초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찹쌀이는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게 좋겠고 모찌도 산책 잘하거든요. 혼자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